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왜 문화혁명이 이 사회주의 49년 건설하고 66년에 시작이 됐느냐. 적어도 한만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문화혁명이 시작됐느냐,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었는데, 바로 그 문화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은 했지만은 교육 제도가 그전 자본주의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모든 행정 제도 자체가 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 모순이 66년 이때에는 표면화, 즉 적대적 관계, 투쟁적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교육 철학, 고대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조선조에서 국가 철학으로 유지했던, 삼았던 유교 성리학, 즉 공자의 공자맹자 사상, 사수삼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교과서였지요. 그러니까 이 사수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분량, 정해진 규격, 이게 적어도 1000년, 2000년을 고 정해진 책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기계화되고 변형을 할수 없는, 이런,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그 책을, 한계에 있는 텍스트를 반복해서 보급하는 뒤에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 중국의 이 문화혁명에서 나타난 게두 가지 모순점, 어떤 그룹과,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득권 세력이 그 왕조 때서부터 생활이 여유 있고 직장이 그 관료 체제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그런데 그러한 계급이, 그러한 계층이 이 신화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건설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돼 있고, 사실은 사회주의의 중국을 49년에 건설했는데, 49년 사회주의 건설하고 66년까지 실천을 해보니까 그것도 똑같은 그런 모순이 생기더라. 여기에서 그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숭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도 잘못됐다, 거역을 할수 없이, 비판을 할수 없이 그대로 답습해오던 공자라는 그 전통적 선생님과 현대 중국의 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그 새로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 계급을 교육, 새로운 그 방법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교육을 한 선생. 이 중국에서는 그
선생이라고 하면 고대나 현대나 약간 존경, 함께 존중하고 그분을 이렇게 받드는 이런 그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모택동의 현대 교육 철학과 공자의 예시대의 교육 철학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본다면, 이게 어떤 사람은 감히 공자의 교육 사상과 어떻게 모택동의 교육 사상을 비교를 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냥 뭐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때 무식한 소리고, 어떤 이론이든지 그 시대가 지났고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야 그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학문이고 연구입니다. 그래, 공자나 모택동은 다 같이 중국에서 그 국민이 존경하는 선생이었다. 그 소련의 그 혁명 이후 마카렌코라는 교육 철학자가 그 전통적인 교육 권위, 이 가정, 가부장 체제에서 어린이를 길들이던 이런 권위를 반대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회정치, 사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나간다 이런 쪽의 권위를 주장했다면은, 모택동에 있어서 그런 마카렌코의 합리적, 과학적 그 평가, 과학적인 그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러한 이론이었다면, 그 유학의 남아있는 그 방법은, 먼저 시간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관료의 합격이 되면은 자리가 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그래, 이런 과거 시험이 시대가 지날수록 그게 보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화되고 어렵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내는 이 방법이 주관적이었고, 그 주관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자녀들이 합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골라서 발탁하는 이런 제도로 전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단순한 몇 권의 책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외워서 잘그 조그만 설명, 그잔 주석을 달아, 뭐 주자가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충성충자 다음은 충성충은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을 충실한 학자라고 평가해서 합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지배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래, 그러한 권위에서는 너무 굴종적으로 공손할 것을 요구하고,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자유로운 생각을 지금껏
같이 진행하던 것과 나는 달리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을 개발하들 못하는 전통 교육 방법이었다. 그래, 이 두 가지 현대의 모택동이라는 중국의 교육자와 고전서부터 내려오던 교육학자, 공자맹자, 이런 그 권위를 그 설명을 본다면은 그 이제 모택동을 그 우리나라 우리 한국하고 일본 대만 대개 미국 이렇게가 모택동 이론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크스주의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프레저라고 하는 그 교육자가 정말 그 홍위병을 통해서 중국의 전통적 교육, 그 전통적 권위를 바꾸는 뒤에서 가장 큰 성과를, 업적을 냈다, 이렇게 하듯이. 그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스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독재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뒤에 그 개념을 독재를 한다 이것을 독일어로 딕타투어 독재자 뭐 이렇게 독재 딕타투어는 바로 디시던트 그 결정한다 무엇인가 결단을 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대화를 자른다. 이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 아 그만 됐어. 그 얘기를 자르고 내 얘기 들어.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자가 그 독재자다. 그리고 그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서 실천해라. 그 독재 체제라고 하는 데 보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안 보이지만은 박근혜 그 정권 때 보면은 그 관료들이 장관들이나 뭐나 쭉 앉아서 박근혜나 이명박 그 무슨 회의를 주재할 때 보면 전체가 뭐를 해요? 다 펜을 들고 앉아서 그대로 노트에 그거를 기록을 했지. 그 누군가 그 청와대 그 경제수석인가 그 사람 그거 쭉 기록해 놨던 거 이것 때문에 그 최순실 무슨 이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 자료를 채택도 되고 그랬잖아요. 며칠 날 뭐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다 이것을 쭉 기록을 해놓는. 예, 지금도 우리가 김정은, 북쪽의 김정은 체제를 독재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뒤에 보면은 그 회의할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노트를 내놓고 무슨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독재라고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스미트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모택동도 결국은 독재자 자기 하는 것을 그대로 외워서 실천하도록 강요한 사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임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에게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고 그 책을 외워서 실천하도록 이런 걸 보면은
그 모택동도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 내가 보는 그 문제점은 모택동의 경우에는 개인적 어떤 그 존경으로서 이러한 그 생각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기에는 상당히 선생의 권위를 따르지만은 개인 이 개인 숭배 사상 뭐 이렇게 하는 때 모택동도 스타린 같이 개인 숭배 사상을 강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모택동은 그이 독재라고 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그 모택동의 교육 이론에 있어서는 단절보다는 결단 이렇게 말을 자르는 것보다는 토론, 그 디스쿠션, 토론을 해봐라. 그리고 아규멘트, 독일 말로 의견, 내 의견을 내놔봐라.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상대방 서로 다른 견해를 자연스럽게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모택동 사상이다. 그래서 모택동은 그 문화혁명에서 지시를 했듯이 대자보를 통해서 논쟁을 얻고 상호 비판을 하고 당 간부는 스스로 비판을 하고 절대로 폭력으로 이끄는 것은 배제한다. 그래 끝까지 설득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채택을 얻고 새로운 문제를 전환해 나간다. 이러한 그 모택동의 방법. 그런 면에서 이 반공, 소위 유럽에서는 그렇지, 독일이나 불란서나 영국, 이쪽에서는 모택동을 뭐 이렇게 막스주의 뭐 이렇게 돼서 뭐 중화주의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그 모택동은 모택동의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교육한 사람이다. 이렇게 중국의 문제를 중국의 이 문제로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경향, 세 가지 경향인데 한 가지 경향은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쪽의 모택동 평가는 다 사회주의 독재자, 공산주의 독재자다 이렇게 평가한다면은 그 전에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에서는 소련이라든지 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메니아, 뭐 체코 이쪽에서는 중화주의 그 자기 나라가 중심이고 모든 건 우리를 따르라 하는 이런 중화사상 논자다. 소련에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론을 따라서 비판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해야지 나하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누구죠? 시진핑이 그 문제 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 쪽에서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자유가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보면은 너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자유다. 뭐 이런 견해 차이가 그 전혀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 편에서 우리는 미국 편에서 미국 사람 얘기하니까 중국 시진핑 중국 지금 이 공산당이 독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과 방법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모택동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개인 숭배 무슨 이렇게 사상자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긴 모택동은 절대로 무슨 이렇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를 따라라 내 방법은 이건 고칠 수 없는 아주 불변의 법칙이고 이러니까 따라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보이고 너덜도 할 수 있고 나를 조쳐서 해보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956년 모택동이 쭉 그 팀을 이렇게 형성해서 양자강 요즘 그 홍수가 져가지고 큰 물난리가 나죠. 그때 그 양자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이것을 그 전체 세계적인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다 당신들의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이건 무슨 나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따라서 하도록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개인 숭배 사상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성경에 어디에 신학이론 이런 데 보면 예수는 뭐 무르에도 이렇게 사뿐사뿐 뭐 빠지지 않고 건너가고 뭐 이런 기적을 낳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택동은 그런 어떤 자기 권위를 보인 게 아니라 그 양자강에 다리를 놔서 여러분도 다 자기 발로 이 양자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교육 사상가였다라는 점과 그 다음은 역시 그래도 스탈린 같은 개인 숭배의 사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스탈린같이 개인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택동 숭배 사상이 있지만은 그것은 스탈린과 다른 그 주관적 개인이 아니라 객관적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모택동은 설명을 했다. 객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틀렸으면 다시 고쳐 생각하고 이러한 즉 언제든지 잘못된 건 비판해서 고쳐라. 내가 하는 것은 모택동 이 중국에서는 모택동 주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택동 사상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아는 거는 마크스 레닌주의 그러지요. 마크시스무스 뭐 레니니스무스 이렇게 무슨 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주의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그 원칙이다. 그건 미디어 신봉해야 되고 즉 자연과학의 하나의 수학, 논리학 이런 공식이다.
이렇게 해서 막스 레닌주의는 주의라고 이 공식, 이건 변할 수 없는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모택동은 모택동 주의다 이러는 건 중국에서 있지 않아요. 모택동 사상이지, 언제든지. 모택동 사상이라는 게 중국말로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잘못됐으면 또 고쳐 생각하고 한다는 게 그 중국 이 개념으로 사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경우는 그 주의라고는 이거는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 숭배,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좇아라 이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 모택동의 교육 철학을 분석해 보면은 그 기본이 정치, 경제, 군사 이것을 하나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네가 이거 알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이 정치, 경제, 군사를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알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교육이다. 그래서 무산자 독재라고 할때 모택동의 경우는 반드시 민주적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모택동 사상엔 민주주의다. 즉, 소수 기득권의 권리가 아니라 다수, 무산, 노동 대중들의 권리를 확장시켜주고 신장, 그것을 북돋아주는 이것이 모택동의 교육 목표였다. 그래, 오늘의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그 개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택동을 이건 뭐 변하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사상을 통해서 모택동의 그 정신은 무산 대중,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이것을 함께, 이 서민들, 시민들은 너희들 군사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하나가 생산하는 주체다.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이것이 모택동의 그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국의 문화혁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민주적이고 노동자 무산 대중을 위한 권위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철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득권 세력, 즉 미통당을 중심으로 한 일제 이후, 미군정 이후, 오늘까지 그 애국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이런 세력들이 저항하는 이것을
보고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몇 프로가 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뭐 했다 이렇게 돼서 그 정책을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여론이나 한국 정치 현상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점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그 새로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잘 살고 공부 잘하고 강남에 사는 이런 부자들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기 행복의 권리를 주장하자. 이게 이 중국의 교육혁명, 문화혁명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이후를 또 한 번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